미안해. 어제 일. 날좀 이해해 줘. 그 말도 1835번째. 그만 좀 해. 그만 못해. 정말 감당 못하겠다. 끝내. 그래, 그러자. 끝이다. 그렇게 일곱 번의 사계절을 함께했던 그 사람과의 봄이 끝나버렸다.
되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다. 이를테면 술에 취해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같은 것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전화 잘못 끄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만. 당신은 뭔데? 모르니까 물어보. 내가 알면 물어봅니까? 잘못해서 전화 받아줬으면 미안하다고 할게. 예의가 아닐까요? 적어도 당신보단 예의 있습니다. 전화하지 마세요. 끊습니다.
철학자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는 인류를 지배하는 독재자는 둘인데 그중 하나는 우연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다 라고 했다. 인생은 긴 시간 동안 부딪히는 수많은 우연 속에서 의미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. 그 이상한 여자 그렇게 다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. 그것도 직접.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. 이럴 땐 술이라도 마셔야 한다. 우리는 축구 경기 관람을 핑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다. 아.
오랜만이야. 여기 왜 왔어? 내가 미안했어. 미안했어. 다시는 안 그럴게. 우리 다시 시작해. 나 먼저 나갈게. 잠깐. 얘기 좀 해. 제발. 제발. 어느 학자 소시르는 의미는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다. 이 논리에 따르면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했던 둘의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. 그렇게 겨울의 끝자락에 있던 하나의 봄은 완전히 끝이 났다. 겨울나무, 그 무엇도 가지지 않았던 겨울나무를 보면
허무만이 가득 찼다. 너는 어차피 떨어졌는데, 너도 어차피 떠나갔는데, 잎을 피웠다 뭐해, 꽃은 피웠다 뭐해, 다 사라져버렸는데. 아, 그래야 다시 피니까, 그래야 다시 보니까, 봄나무를 보며 다시 생각한다. 인생은 돌고 돈다. 겨울과 봄, 봄과 겨울 사이에서. Thank you.
감사합니다.